승자 연락이 통피나는 신화의 위너스 리그 4라운드 3주째 월요일 공군에서 폭세 대결로 인사드립니다. 진행 박찬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승원 김동균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 경기 펼치는 공군 에이스. 에이, 최근에 역패는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기세가 꺾였을 뿐 뭐 실력 부분에서 저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 예선 서바이벌 예선에서 이 4명의 선수가 본선전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지만 네. 이기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다른 팀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웅진스타즈와의 대결에서도 아쉽게 석패를 하긴 했지만 풀세트 접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역시 공군 에이스의 승리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다 보면 이 맞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번 깨면 바로 연출 모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한 경기만 이기면 돼요. 그래, 한 경기만 네, 한 경기 이기면 그 후부터는 그냥 자신감 팍팍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전의 공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뭐 최근 경기에서도 보면 이 풀세트까지 가는 그런 저력은 공군 에이스가 보여주겠는데 집중력이 하나 떨어지면서 아쉽게 지금 패배는 체결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 폭스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니죠. 이 전태환 선수가 기동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이제 뭐 신열과 이영화 선수들이 힘을 조금만 합치면은 지금 하위권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 중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로리그 방식에서는 뭐 그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가 위너스리그 들어와서 아, 좀 죽 쓰고 있죠. 예. 예, 폭스가 좀 더 선전해질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상 위너스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중위권까지 올라가고 네. 그 후에 다음 라운드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부터 펼쳐질 경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광안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 6위까지 들어가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라운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패시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간이에요. 지금부터 분위기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후회해서는 이거 진짜 의미 없죠. 예, 그래요. 자, 이 오늘 경기 이 첫 번째 이 대결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는데 이 공군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바이벌 본선전에 합류를 4명의 선수 뭐 이성훈, 민찬기, 김정호 선수 이성훈 선수는 최근에 프로리그 위너스리그에서 연패를 끊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뭐 전체적인 게임의 내용 자체도 괜찮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이성훈 선수의 활약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이기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기회만 잡으면 놓지 않고 오늘 드디어 연패를 끊으면서 연승의 출발을 알리는 좋은 신호탄을 날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자, 이 폭스에서는 프로토스 라인이 우선 사라져야 하는데 아, 이 위너스 리그 프로토스 라인이 승리를 못하겠어요. 다른 팀 잘나간 팀 봤을 때 프로토스 라인이 막 뭐 40승 50승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좋지가 않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프로토스 라인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가 그렇죠. 왔는데 이제는 언제까지 각성 준비만 할 겁니까? 네. 각성해야죠. 해야죠.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고 나는 행동이거든요. 예. 통합수를 살펴봤을 때 이 폭스팀이 9위, 공군 에이스가 지금 10위입니다. 이 폭스는 이제 13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몇 경기만 승리 차지하면 바로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토탈 랭킹 보시면 알겠지만 공군 에이스가 약간 최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거 말고는 승수가 한 경기 두 경기 요 정도 네.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그 팀의 페이스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폭스 오늘 경기부터 차근차근 한 네. 경기씩 연승 쌓아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파리와 반게임 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기면 순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희망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 위너스리그에서 이렇게 연패를 당하거나 승수를 못 쌓게 되면은 폭스도 웅진스타즈와의 거리가 계속 멀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패를 끊고 난 이후에 오늘 경기에서 역시 연승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폭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군에서 지금 계속 얻어맞고만 있어요. 너무 맞았거든요. 이제는 맞아도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이 반격의 펀치를 좀 날려야죠. 공군에서 이 전적은 한 3년 전쯤 공군 에이스가 이제 막 창단됐을 때 그때 예. 보여줬던 아쉬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떨쳐내야죠. 달라졌다라는 걸 몇 시즌 전부터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수 이 정도 쌓아나가면 와 이거 위너스리그 가서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네. 연전 연패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군대하면 예. 단결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단결력을 보여줘야죠.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공군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4명의 선수, 팀 내에서 이 주적 중인 4명 선수의 이 실력이 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인데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는 1승 모자라고 승리 못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풀세트 접전을 이끌어냈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패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이길 뻔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기는 이런 그 경기를 할 수 있겠구나. 많은 분들이 공레이스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그렇게 하실 거고요. 폭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선수들 그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연승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김동률 선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통합 순위에서 몇 경기 차이 안 나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오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운영의 신노인과 이 공격의 이영환 선수, 최근에 이 위너스리그에서 이영환 선수가 좀 활약을 못해주면서 폭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좀 끌어 한번 올려야죠. 자 이 오늘 이 공군 에이스 가공이 난다는 게 이제 서준 선수의 전혀 결과 남지 않았거든요. 네. 예, 자, 이 태란라인 이끌던 이 서준 선수, 이성 선수, 이 선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승리를 따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 테란, 저그, 프로토스 모두 5할이 안 되는 아쉬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그 승패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테란라인이 약간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일단 요명술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네. 예. 뭐 이 컨디션 부분에서 이 손석수의 이성훈 선수는 자 그런 데는 괜찮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김경문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또 2패를 기록하면서 자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박용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화면에 표시가 안 된 이 변형태 선수도 마찬가지로 팀의 전체적인 사기가 위너스리그 안에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개개인을 살펴봤을 때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진출한 이성은, 민찬기, 김경무, 송성필 선수가 언제든지 위너스리그에서 1승 이상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네. 네, 오늘 뭐 자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톡스를 상대로 전체적인 어떤 그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톡스를 상대로 올킬을 당했기 때문에 갚아줄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 상대팀의 올킬로서 이 패배감을 좀 안겨줘야 되는데 이 폭스의 저를 만만치가 않지 전태영 선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인 승패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너스리그에서 4승 8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건 폭스 입장에서는 아 왜 지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잘하는데 왜 지는 거야? 예. 네. 그 원인 분석을 오늘은 해답을 찾아서 가지고 왔었어야 합니다. 네, 전태영 선수뿐만 아니라 이영환 선수가 아 위너스리그에서는 보라색 보기 힘든데 오늘 나오네요. 예, 엄청적인 네. 그래도 이제 전태영 선수가 분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성적을 보고 씩 웃고 있는 이영환 선수가 예. 부진에 빠진 게 전체적인 폭스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강한 활약을 자랑할 때는 운영의 신노열 그리고 공격의 이영환 이런 두 가지 테마로 모든 팀들을 이기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격력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부진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 화끈한 공격력 태풍 이영환 선수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추격하는 선수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서지훈이 나왔어요. 야! 서지훈! 야! 말년 병장이거든요. 예. 훈련을 시켜보고 있어요. 말년 휴가 코앞인데 네. 예, 진짜 유종의 미를 건다는 생각으로 정말 모범을 보인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시즌 성적 2승 1패 뭐 다전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최근 10경기 페이스나 전체적인 승패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명훈 선수와의 패트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감동의 전율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서지훈 정말 그리웠다, 서지훈 보고 싶었다, 서지훈 이런 말이 나오겠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전의 그 완벽한 모습이 퍼펙트 테란의 그런 면모를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줘야되는데요. 그렇죠. 자 운영의 신노열 선수는 첫 번째에 추격했습니다. 예. 이 커뮤니티에서 나온 점이에요. 네. 절반 정도의 승률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스 결정전에 나오든 대장전에 나오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신노열 선수였는데 최근에 10경기 성적이 3승 7패밖에 안 됩니다. 네. 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승률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신노열 선수가 살아나지 못 하게 되면은 폭스의 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3킬을 밥 먹듯이 하던 선수인데 네. 이게 너무 먹어서 체인지들이 1킬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딱히 종족전에 약점이 없었던 신노열 선수가 약점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게 되면은 폭스는 그만큼 체질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노열 마저 무너지게 되면 오늘 경기 상당히 힘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의 시작! 1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6시에 공군 에이스의 서준 선수의 진영이에요. EMS 신노의 선수는 셋입니다.
자, 올해 첫 번째 경기에서 이 서지훈 선수가 출격했어요. 네. 첫전을 메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다전은 아닙니다만 나왔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12월 달에 그렇죠. 두 번 출전을 해서 네. 두 번 모두 이기는 이런 성적이 있었고 2월 달에는 16일 날 한번 출격을 해서 요즘 한참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진영화 선수에게 패배를 네. 했습니다. 아우, 살짝 놀랐네요. 네. 네. 자, 그렇죠. 트라우마가 한 장면. 있어요. 네. 저런 장면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아직도 놀랍니다. 네. 최근에도 예, 아 예. 예. 자, 이 세트 경기 이카루스의 서준 선수 추격했는데 예전 이 전성기 때 서준 선수는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퍼펙트 테란이라는 그런 네. 멋진 닉네임도 가지고 있었죠. 최근 10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저그전 4승 6패, 테란전 2승 8패, 프로토스전 3승 7패로 전체적인 컨디션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전체 승패, 공식전 전체 승패를 따져보면 저그전이 94승 65패로 승률 60%에 달하는 네. 호성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뭐 정명훈 선수를 잡아냈을 때 경기력 많은 분들이 좀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톡스 저그라인의 운영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신동현 선수 상대로 완승을 거둔다면 서지훈이 2킬, 3킬, 뭐 나아가 5킬까지도 해낼 가능성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 신노현 선수는 연승에 달리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네. 드론 계속 뽑으면서 정찰해가면 해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운영을 선택하겠다라는 네. 신노현 선수의 계산인데 최근에 이제 공군 에이스에서는 이성훈 선수가 2회에서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 투스타 포트를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드론 계속 나왔어요. 네, 드론만 네. 뽑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해철이 올리고 예. 자, 들어와서 지금 확인한 이후에 지금 맞춰나갈 수 있어요. 네. 깨서 없는 것까지 봤죠. 네. 아, 그 이후에 스포닝풀을 선택하는 신동현 선수입니다. 노베로 계열이었으면 바로 이제 드론 뽑고 있었기 때문에 노스포닝 3해처리로 출발을 하면서 운영상의 장점을 좀 살리려는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상대방이 원베럭스 그 다음에 더블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냥 스포닝풀부터 먼저 지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었죠. 네. 자, 이 운영에 특별한 이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신동현 선수 상대를 지금 보면서 잘 맞춰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동현 선수가 잘하는 경기를 보면 야, 이 선수 운영 잘하네. 맞춰가는 플레이 잘하네. 뭐, 진짜 적절하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신노엘 선수의 그 아쉬운 부분이라면 역시나 좀 담이 크지 않다는 거. 네. 그 좀 압박이 약하다는 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의 이름값이나 어떤 경기력에 좀 지레 겁먹고 좀 눌려있는 듯한 길을 펴지 못하는 듯한 그런 경기도 최근에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밑기름은 상당히 좀 잘 그리는데 그리다가 자꾸 망쳐요. 네. 그런 경기가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잘할 때 신노현 선수는 정말 이 최상급의 저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운영이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화구도 잘 던지던 선수였거든요. 예를 들어 MSL 안에서의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 다전제 경기, 물론 그 경기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저그가 하는 운영의 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플레이하는 게 잘 먹히면은 정말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 테란이라고 할지라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신노현 선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자신만의 운영의 장점을 잊지 않고 경기 내에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예. 이 구성훈 선수를 잡아내고 아쉽게 네. 이재동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꾼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네, 변화무쌍한 선수인 신노현 선수예요. 자, 아래쪽 지금 보면서 맞춰나가고 네. 저울링 4기 생산해서 지금 아래쪽 내려보내고 있어요. 네. 머린 3기거든요. 5개 네, 더 오고요. 네. 자, 도합 이제 5개. 오버로드 사냥하려고 한번 쑥 올라가 봤는데 신노현 선수가 오버로드를 약간 비틀어서 잘 꺾었고 그래서 뭐 걸리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까지는 양 선수 모두 무난한 출발입니다. 신노현 선수가 이제 무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글링을 그 라바 한 대여섯 개 활용해서 찍고 그리고 발업까지 미리 눌러준 상태에서 발업된 타이밍에 앞마당을 한번 덮치는 그런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위치상으로 그런 게 가능하죠. 뮤탈리스크가 그렇죠. 공중상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병력들을 본진 안쪽으로 불러놓고 갑자기 저글링 찍어서 발업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앞마당 쪽을 들이닥쳐오는 이런 뭐 신동원 선수가 잘 보여주던 예, 그런 운영을 이 맵에서도 지금 이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 그리고 서준 선수는 앞마당과 앞마당이 가깝기 때문에 한방 병력을 빠르게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들었어, 파이어테크. 네, 신노예 선수가 서지훈 선수의 SCV를 뭐 길을 쓰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드론 생산에 주력하면서 예, 나중에 이제 발업적인 고려하는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변경을 하는 거 보고요. 예, 뽑아내니까 바로 지금 전이. 예. 아, 예. 근데 성큰 3까지 늘릴 정도면 이거는 공격적으로 뭐 확 덮쳐서 데미지를 입히겠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것 같아요. 자, 메디카나, 메디카나. 가까우니까 이렇게 압박을 지금 시도를 해서 어쨌든 성큰 3개 건설하게끔 만드는 것도. 자, 메디기. 자, 약간 마음이 급했어요. 메디기 붙지도 않았는데 예. 스팀 먹고 먼저 들어가다가 먼저 찔렸고요. 예. 제 파이어벳 두 기가 네. 지금 추가로 생산이 됐는데 이 신노 선수가 근처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성큰 받고 성큰 뭐 박아놓고 이 저글링으로 안마랑 쪽에 SCV 조금 더 터는 움직임을 더 네. 과감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죠. 자, 아래쪽으로 뭐 깊숙하게 좀 들어갔던 이 파이어벳이 있고요. 자, 위쪽 아래쪽 이 빈틈 노리고 있는 신노 선수. 네, 병력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안마당 거리는 두꺼워요. 예, 페럭스 양 보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네. 자, 세 개까지 늘리는 상황. 엔지니어링 베이의 존재 그리고 베럭스 늘어나는 타이밍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뒤섰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가 맞춰가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네. 아이고, 예. 이렇게 되면서 네. 머린카 잘 끊어먹고요. 적절한 성큰 방어 좀 이 배짱있게 플레이 했다가는 서준 선수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경기가 말려버릴 뻔도 했는데 지금은 대처가 아주 적절합니다. 네. 예, 중립지역으로 지금 드론 하나 뛰쳐나가면서 뮤탈리스크도 떴죠.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가 나왔고 이 안쪽에는 터렛. 바이오리펜더블을 예. 막아야 됩니다. 네. 터렛이 터렛 없어요. 라인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예. 흔들리겠는데요 이거. 자, 들어가서 좀 막아내야 되는데요. 네. 압박과 수비가 약간 애매하게 됐습니다. 압박을 할 거면 아예 압박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수비를 할 거면은 적절하게 빠지면서 털에서 좀 일찍 찌었어야 되는 이런 위치인데 줄줄이 사탕이죠. 다 끊겨먹어요. 네. 메딕도 앞에서 파이어맨이나 뭐 맞은 SCV가 좀 다리를 말렸는데요. 아, 파이어맨 편의 비율이 끝났습니다. 지지. 자, 오늘 인사 경기에 저희 서지훈 선수가 이 분위기 잘해서 출격을 했는데 네. 신노열 선수의 뮤탈리스트에 완벽하게 끊겼어요. 예, 위치상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위치상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빌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격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요 전혀. 네. 자, 이 서지훈 선수가 오늘 1세트 승봉장으로 출격을 했습니다만 자, 아쉽게 신노열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이 신노열 선수 초반에 이 정찰 병력 들어보낸 이후에 경기를 잘 맞춰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SCV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본진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뮤탈리스트 끄는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서지훈 선수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고요. 신노열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성균 콜론이 딱 적절한 타이밍에 건설하고 저글링으로 찔러서 상대방이 입장 파악을 하고 뮤탈리스크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깔끔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위치상에 따라서 신노열 선수는 적절하게 대처를 한 거고 서준 선수의 빌드는 약간 애매한 그런 그 상황이었죠. 투베럭에서 압박을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성큰 3개만 받게 만들고 바로 돌아오면서 터렉과 함께 본진 수비하면서 패트리가 바로 올라가야 나중에 한방 최적화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빈집은 앞마당은 앞마당대로 수비가 안 되고 압박은 뭐 압박대로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본진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약간 애매한 예.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압박을 하고 지금 돌아오는데 이 저글링들이 좀 많이 흔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SCV 정찰이 앞마당에 상승 콜론이 건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타이밍을 재는데 약간 서지훈 선수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스캔으로 지금 뮤탈리스크를 봤는데 터렛이 늦었습니다. 터렛도 없었고 발리크용을 막아야 됐어요. 예, 메딕들이 바깥쪽으로 좀 빙빙 돌면서 예, 제 역할을 못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저 여기서 따로따로 좀 오다가 하나씩 끊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쪽 그러니까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른 맵보다 다른 위치보다 터렛을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위치상의 특성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 운영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서준 선수는 아쉽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이 신노열 선수가 이 연승하기 시작하는 이 무서운 선수거든요. 이 신노열 선수 연승 끊어주 선수의 이 세트 경기에 나와야 됩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